위대한 영도자 김성일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 속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장소물로 개관된 평양 대국장 촌공식이 3일 쇼원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용남 동지, 최태복 동지, 김기남 동지와 환기부문 일꾼들, 조선인민경비대 군인건설자들, 성주한기관 일꾼들, 문화예술부문 장작가 예술인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김용남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며 항성 대국의 대문을 열어지키기 위한 초항 돌격전을 힘있게 다붙여 나아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영도자 김영인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운동 속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개관된 평양 대극장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게 됩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단에 크고 작은 전통적인 조선식 지붕이 떠오르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며 웅장하게 솟은 평양 대국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웅대한 수도 건설 구상에 의하여 1960년대를 대표하는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일떠선 우리 인민의 문화 대전당으로서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를 비롯하여 수백여 차의 각종 정치 행사들이 진행된 역사적인 건물이며 위대한 김영 동지의 독창적인 문화 사상과 현명한 경로 밑에 피바다식 혁명 가득이 창조된 가득 혁명의 발원지이고 수많은 작품들이 창작 공연된 주체적 무대 예술의 원정장입니다. 평양 대극장은 이번에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세심한 보살피심이 와여 대권 보수점으로서 훌륭한 관람석과 무대, 최신 음향 및 조명 설비들, 각종 연습실들과 분장실은 물론 식당을 비롯한 편의공사 시설들에 이르기까지 예술 창조와 공연 활동, 관람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건축 요소들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할 만한 기념비적 창조물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동양 대극장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관됨으로써 수도 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를 안고 선군시대 사회주의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더 훌륭히 누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도 평양시 중심부에 인민의 대극장을 일도 세우도록 해주시고 몸소 이름까지 평양 대극장으로 달아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응덕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평양 대극장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관하여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시원대적인 문화 정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운동에 격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설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민부리의 선거혁명이 영도로 주최 강성대국 건설을 진두지휘해 나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대국장 개관공사를 몸소 바르게 하시고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기에 훌륭히 개관 보수하도록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대국장은 우리랑 제4차 대회가 진행된 뜻깊은 장소이고 당의 영도 사적이 많이 깃들어 있는 사적 건물이며 예술의 전당인 것만큼 그 어느 극장보다도 최선의 수준으로 개건 보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선 시찰과 현지지도의 강행군 길에서 새로 개건될 대국장의 설계 형성안도 몸소 보아주시고 건설 용량으로부터 극장에 설치할 설비와 장치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며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운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술인들과 근로자들에게 더 훌륭한 예술 창조 조건과 문화정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 그토록 마음 쓰시는 평양 장군님의 순간 뜻을 높이 받들고 군인 건설자들이 대담하고 혁신적인 시공 방법으로 어렵고 복잡한 작업 과제들을 손색없이 해제끼며 공사장마다에서 자립갱생 간구민퇴 혁명정신 군인본때와 기지를 남김없이 과시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와 군인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을 위해서 평양 대국장이 짧은 기간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장점물로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이 당정치 결사관철의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세계국 건설 대전에 과감히 떨쳐나 새로운 혁명적 대거지를 일으켜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전만 국민의 불패의 일심 단결의 시민 시위로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앞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새로운 혁명적 대거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오분희 수령님의 탄생 100돌 시대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 할 숭고하고도 보람찬 과학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군인 건설자들과 인민들이 경의하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결사옹이하며 장군님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때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 따라 선군조선의 휘황한 미래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낙관이 넘치어 좋은 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사비주의 강성대국 승려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개건된 평양대국장을 돌아보았습니다.